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상의 봉별기와 실화 두 작품입니다. 이상의 소설은 거의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이상은 결핵으로 인해 총독부 기사직을 그만두고 배천 온천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술집 작부였던 금홍을 만났지요. 봉별기는 금홍을 만나 사귀고 다시 서울에 돌아와 동거하고 헤어지는 과정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폐결핵, 금홍과의 사랑이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봉별기 이상. 23살이요. 3월이요. 각혈이다. 여섯 달 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칼로 다듬어 코 밑에 다만 나비만큼 남겨 가지고 약 한 제 지어들고 비단은 신개지 한적한 온천으로 갔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았다. 그러나 이내 아직 길을 펴지 못한 청춘이 약탄관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라고 보채는 것은 어찌하는 수가 없다. 여관 한등 아래 밤이면 나는 늘 억울해했다. 사흘을 못 참고 기어 나는 여관 주인 영감을 앞장세워 밤에 장고 소리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래서 만난 것이 금홍이다. 몇 살인구? 체대가 비록 풋고추만 하나 깡그라진 계집이 제법 맛이 맵다. 16살? 많아야 19살이지 하고 있자니까. 21살이에요. 그럼 내 나이 몇 살이나 돼 배지? 글쎄, 마흔? 서른아홉? 나는 그저 흥 그래버렸다. 그리고 팔짱을 떡 끼고 앉아서는 더욱더욱 점잖은 채 했다. 그냥 그날은 무사히 헤어졌건만. 이튿날 화우 K군이 왔다. 이 사람인즉 나와 농하는 친구다. 나는 어쩌는 수 없이 그 나비 같다면서 달고 다니던 코밑 수염을 아주 밀어버렸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가 급하게 또 금홍이를 만나러 갔다. 어디서 뵌 어른 같은데? 어저녁에 왔던 수염난 양반, 내가 바로 아들이지. 목소리까지 닮았지? 하고 익사를 부렸다. 주석이 어느덧 파하고 마당에 내려서다가 K군에 기회되고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어때? 괜찮지? 자네 한번 얼러보게. 관 두 개. 자네가 얼러보게. 어쨌든 여관으로 끌고 가서 장깽뽕을 해서 정하기로 허세나. 거 좋지. 그랬는데 K군은 측간에 가는 체하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전승으로 금홍이를 이겼다. 그날 밤에 금홍이는 금홍이가 경산부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언제? 16살에 머리 얹어서 17살에 낳았지. 아들? 딸? 어딨나? 돌만에 죽었어. 지어가지고 온 약은 집어치우고 나는 전혀 금홍이를 사랑하는 데만 골몰했다. 못난 소린 듯 하나 사랑의 힘으로 각혈이 다 멈췄으니까. 나는 금홍이에게 노름체를 주지 않았다. 왜? 날마다 밤마다 금홍이가
내 방에 있거나 내가 금홍이 방에 있거나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라는 불란서 유학생의 유야량을 나는 금홍이에게 권하였다. 금홍이는 내 말대로 우시와 더불어 독탕에 들어갔다. 이 독탕이란 것은 좀 음란한 설비였다. 나는 이 음란한 설비 문간에 나란히 벗어놓은 우시와 금홍이 신발을 보고 언짢아 하지 않았다. 나는 또내 곁방에 와 묵고 있는 시라는 변호사에게도 금홍이를 권하였다. 시는 내 열성에 감동되어 하는 수 없이 금홍이 방을 범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금홍이는 늘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우시 등에게서 받은 10원 지폐를 여러 장 꺼내놓고 어리광성하게 내게 자랑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백부님 소상 때문에 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정자 곁으로 석간수가 졸졸 흐르는 좋은 터전을 한 군데 찾아가서 우리는 석별의 하루를 즐겼다. 정거장에서 나는 금홍이에게 10원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금홍이는 이것으로 전당 잡힌 시계를 찾겠다고 그러면서 울었다. 금홍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대에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라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없다. 금홍이는 겨우 31살인데 31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았다. 31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은 금홍이가 내 눈에는 17살 먹은 소녀로만 보이고 금홍이 눈에 40살 먹은 사람으로 보인 나는 기실 23살이요. 게다가 주책이 좀 없어서 또 연하문 살 먹은 아이 같다. 우리 대에는 이렇게 세상에도 없이 현란하고 아기자기하였다. 부질없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8월 여름으로는 늦고 가을로는 이른 그 북새통에 금홍이에게서는 예전 생활에 대한 향수가 왔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두어 잠만 자니까 금홍이에게 대하여 심심하다. 그래서 금홍이는 밖에 나가 심심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 심심치 않게 놀고 돌아오는. 즉, 금홍이의 협착한 생활이 금홍이의 향수를 향하고 발전하고 비약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안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금홍이로서 금홍이답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금홍이 오락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가끔 피군집에 가 잤다. 피군은 나를 불쌍하다고 그랬던가 싶이 지금 기억된다.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즉, 남의 아내라는 것은 정조를 지켜야 하느니라고. 금홍이는 나를 내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간음하였다고 나는 호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채 해본 것은 금홍이로서 말하자면 천녀의 일실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판 삼자니까 자연 나는 애출이 잦았고 금홍이 사업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내 방까지도 개방하여 주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흐르는 법이다. 하루 나는 제목 없이 금홍이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 너무도 금홍이가 무서웠다. 나흘 만에 와 보니까 금홍이는 때묻은 버선을 의목에다 벗어놓고 나가 버린 뒤였다.
이렇게도 못나게 호라비가 된 내게 몇 사람의 친구가 금홍이에 관한 불미한 가십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종시 나는 그런 취미를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버스를 타고 금홍이와 남자는 멀리 과천 관악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쫓아가서 야단이나 칠까봐 무서워서 그런 모양이니까 퍽 겁쟁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임시 거부하기로 한내 생활에 기억력이라는 민첩한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달 후에는 나는 금홍이라는 성명 삼자까지도 말쑥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두절된 세월 가운데 하루 길리를 복하여 금홍이가 왕복 엽서처럼 돌아왔다.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금홍이의 모양은 뜻밖에도 초췌하여 보이는 것이 참 슬펐다. 나는 꾸짖지 않고 맥주와 붕어 과자와 장국밥을 사 먹여가면서 금홍이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금홍이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고 울면서 나를 원망하는 것이었다. 할수 없어서 나도 그만 울어버렸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그만해 두. 두 달간이나 되지 않니? 헤어지자. 응?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응? 마땅한 데 있거든 가거라. 응? 당신도 그럼 장가 가나? 응? 헤어지는 한 해도 위로해 보낼지어다. 나는 이런 양이 아래 금홍이와 이별했더니라. 갈때 금홍이는 선물로 내게 베개를 주고 갔다. 그런데 이 베개 말이다. 이 베개는 2인용이다. 실태도 자꾸 떠맡기고 간이 베개를 나는 두 주일 동안 혼자 베어보았다. 너무 길어서 안 됐다. 안 됐을 뿐 아니라 내 머리에서는 나지 않는 묘한 머리 기름 땜내 냄새 때문에 안면이 저기 방해된다. 나는 하루 금홍이에게 엽서를 띄웠다. 중병에 걸려 누웠으니 얼른 오라고. 금홍이는 와서 보니까 내가 참 딱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역시 며칠이 못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지만 보였던가 보다. 두 팔을 부르걷고 그날부터 나서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오케이. 인간 천국. 그러나 날이 좀 추웠다. 그러나 나는 대단히 안일하였기 때문에 재채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기를 두 달, 아니 다섯 달이나 되나 보다. 금홍이는 호련히 외출했다. 달포를 두고 금홍이 홈시크를 기대하다가 진력이 나서 나는 김영 집무를 두들겨 팔아버리고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와 보니 우리 집은 노쇠해 버렸다. 이어 불초 이상은 이 노쇠한 가정을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렸다. 그동안 이태가량. 어언간 나도 노쇠해 버렸다. 나는 27살이나 먹어 버렸다. 천하의 여성은 다소간 매춘부의 요소를 품었느니라고 나 혼자는 굳이 신념한다. 그 대신 내가 매춘부에게 은화를 지불하면서는 한 번도 그네들을 매춘부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이것은 내 금홍이와의 생활에서 얻은 체험만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론같이 생각되나 기실 내 진담이다. 나는 몇 편의 소설과 몇 줄의 시를 써서 내 새망해가는 심신 위에 지옥을 배가하였다. 이 이상 내가 이 땅에서의 생존을 계속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하여간 허울 좋게 말하자면 망명해야겠다. 어디로 갈까?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동경으로 가겠다고 호언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친구에게는 전기 기술에 관한 전문 공부를 하러 간다는 등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는 고급 단식 인쇄술을 연구하겠다는 등 친한 친구에게는 내 5개 국어에 능통할 작정일세 어쩌구 심하면 법률을 배우겠소까지 허담을 탕탕 하는 것이다. 웬만한 친구는 보통들 속나보다. 그러나 이 헛선전을 안 믿는 사람도 더러는 있다. 여하간 이것은 영영 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이상의 마지막 공포에 지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겠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여전히 공포를 늘어놓으면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자니까 내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다. 긴상이라는 이다. 긴상? 참 오래간만이시오. 건데 긴상 꼭 긴상 한번 맘나 뵙자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긴상 어떡하시려오? 거 누군구? 남자야? 여자야? 여자니까 일이 재미있지 않느냐 거란 말이야. 여자라? 긴상 옛날 옥상? 금홍이가 서울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나타났으면 나타났지. 나를 왜 찾노? 나는 긴상에게서 금홍이의 숙소를 알아가지고 어쩔 것인가 망설였다. 숙소는 동생 일심이 집이다. 드디어 나는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일심이 집을 찾아가서 언니가 왔다지? 어휴, 아재도 돌아가신 줄 알았구려. 그래 자그만치 인제 온단 말씀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금홍이는 역시 초췌하다. 생활 전선에서의 피로의 빛이 그 얼굴에 여실하였다. 네놈 하나 보고 져서 서울 왔지. 내 서울 뭘 하러 왔다디? 그러게. 또난 이렇게 널 찾아오지 않았니? 너 장가 갔다더구나. 예, 듣기 싫다. 그 익목초 같은 소리. 안 갔단 말이냐, 그럼? 그럼 당장의 목침이 내 면상을 향하여 날아들었다. 나는 예나 다름없이 못나게 웃어주었다. 술상을 보았다. 나도 한잔 먹고 금홍이도 한잔 먹었다. 나는 영변가를 한마디 하고 금홍이가 육자배기를 한마디 했다. 밤은 이미 깊었고 우리 이야기는 이 생에서의 영이별이라는 결론으로 밀려갔다. 금홍이는 은수저로 소반전을 딱딱 치면서 내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구슬픈 창가를 한다.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굽이굽이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질러 버려라 우는. 실화, 이상.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 꿈, 꾸미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자는 것이 아니다. 누운 것도 아니다. 앉아서 나는 듣는다. 12월 23일. 언더 더 워치. 시계 아래서 말이에요. 파이브 타운스. 다섯 개의 동리란 말이지요. 이 청년은 요 세상에서 담배를 제일 좋아합니다. 기다랗게 구부러진 파이프에다가 향기가 아주 높은 담배를 피워 빽빽 연기를 풍기고 앉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낙이었답니다. 때야말로 동경 와서 쓸데없이 담배만 들었지. 우라가 푹 치밀 때저 앞에까지 쭉 연기나 들이키지 않고 이 발광할 것 같은 심정을 억제하는 도리가 없다. 연애를 했어요. 고상한 취미, 우아한 성격. 이런 것이 좋았다는 여자의 유서예요. 죽기는 왜 죽어? 선생님, 저 같으면 죽지 않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할 수 있나요? 있다지요. 그렇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일찍이 어리석었더니라. 모르고 연희와 죽기를 약속했더니라. 죽어도 사랑했건만 면회가 끝난 뒤
대략 20분이나 30분만 지나면 연희는 내가 설마 하고만 여기던 SF만에 있었다. 그렇지만 선생님, 그 남자의 성격이 참 좋아요. 담배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이 소설을 읽으면 그 남자의 음성이 꼭 웅얼웅얼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같이 죽자면 그때 당해서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람이 정말 죽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나요? 있다면 저도 그런 연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철부지의 시향이여. 연희는 약속한 지 2주일 되는 날, 죽지 말고 우리 살자고 그럽디다. 속았다. 속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다. 나는 어리석게도 살수 있을 것을 믿었지. 그뿐인가 연희는 나를 사랑하느니라고까지. 공과는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청년이 마지막에는 멀리 여행을 간다나 봐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여기는 동경이다. 나는 어쩔 작정으로 여기 왔나. 적빈이 여세 곡토가 그랬느니라. 재주 없는 예술가야 부질없이 내 빈곤을 내세우지 말라고. 아, 내게 빈곤을 팔아먹는 재주에 무슨 기능이 남아있노. 여기는 신전구 신보정. 내가 어려서 재전 이과에 하각히 주문하던 바로 걔가 얘다. 나는 여기서 지금 앓는다. 선생님, 이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지요. 좋아요.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은 남자는 행복되지요. 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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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상턱에 입 언저리에 아, 수염 수탉에도 났다. 좋게도 자랐다. 선생님,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담배가 다 탔는데. 아이, 파이프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좀 뜨세요. 이 얘기는 끝났습니다. 네? 무슨 생각 그렇게 하셨나요? 아, 참 고운 목소리도 다 있지. 10리나 먼 밖에서 들려오는 값비싼 시계 소리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윤택이 있고 피아니시모. 꿈인가, 한 시간 동안이나 나는 스토리보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한 시간 같이 길었지만 10분. 나는 졸았나. 아니, 나는 스토리를 다 애운다. 나는 자지 않았다. 그 흐르는 듯한 연연한 목소리가 내 감관을 얼어안고 목소리가 잤다. 꿈이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잔 것도 아니요. 또 누웠던 것도 아니다. 파이프에 불이 붙으면 끄면 그만이지. 그러나 S는 껄껄, 아니 빙그레 웃으면서 나를 타이른다. 상, 연희와 헤어지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상이 연희와 부부? 라는 것이 내 눈에는 똑 불어 그러는 것 같아서 못 보겠네. 그 어째서 그렇다는 건가? 이 S는, 아니 연희는 일찍이 S의 것이었다. 오늘 나는 S와 더불어 담배를 피우면서 마주 앉아 담소할 수 있다. 그러면 S와 나두 사람은 친우였던가? 상, 자네. 에피그램이라는 글내 읽었지. 한번, 허허, 한번. 상, 상의 서푼짜리 우월감이 내게는 우스워 죽겠다는 걸세. 한번, 한번, 허허, 한번. 그러면 나는 실신한 만치 놀랐다. 한번 이상 몇 번? S 몇 번인가? 그저 한번 이상이라고만 알아두게나 그려. 꿈이면 좋겠다. 그러나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나는 자지 않았다. 꿈은 없다. 천사는 어디를 가도 천사는 없다. 천사들은 다 결혼해 버렸기 때문이다. 23일 밤 12시부터 나는 가지가지 재주를 다 피워가면서 연희를 고문했다. 24일 동이 환하게 더울 때쯤에야 연희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아, 장구한 시간.
1000번 말해라. 인천 어느 여관? 그건 안다. 둘째 번 말해라. 말해라. 엔빌딩 S의 사무실. 셋째 번 말해라. 말해라. 동소문 밖 은벽정. 넷째 번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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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맡 책상 서랍 속에는 서슬이 벌어 내 면도칼이 있다. 경동맥을 따면 요물은 선혈이 대줄기 뻗치듯 타면서 급사하리라. 그러나 나는 일찌감치 면도를 하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예년 10월 24일경에는 사체가 며칠 만이나 썩기 시작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모자를 쓰고 인사하듯 다시 벗어들고 그리고 방. 연희와 반년 침식을 같이 하던 냄새 나는 방을 휘둘러 살피자니까 하나 사다 놓네, 놓네 하고 기어이 뜻을 이루지 못한 금붕어도 이 방에는 가을이 이렇게 짙었건만 국화 한 송이 장식이 없다. 그러나 시향의 방에는 지금 고향에는 스케이트를 지친다는데 국화 두 송이가 참 싱싱하다. 이 방에는 시군과 시향이 산다. 나는 시향더러 부인이라고 그랬더니 시향은 성을 냈다. 그러나 시군에게 물어보면 시향은 아내란다. 나는 이두 사람 중에 누구라고 정하지 않고 내 동경 생활이 하도 적막해서 지금 이 방에 놀러 왔다. 언더 더 워치. 시계 아래서의 렉처는 끝났는데 시구는 조선 곤방대를 피우고 나는 눈을 뜨지 않는다. 시향의 목소리는 꿈 같다. 인토네이션이 없다. 흐르는 것 같이 끊임없으면서 아주 조용하다. 나는 그만 가야겠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 방이 기분 나쁘세요? 더 놀다 가세요. 아직 주무실 시간도 멀었는데 가서 뭘 하세요? 네? 얘기나 하세요. 나는 잠시 그 개간 뉴스 같은 목소리에 쥔 시양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시군이 범과 같이 건강하니까 시양은 혈색이 없이 입술조차 파르스레하다. 이 오사계라는 머리를 한 소녀는 내일 학교에 간다. 가서 언더 더 워치의 계속을 배운다. 사람이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 없는 것처럼 가난하고 허전한 일이다. 강사는 시향의 입술이 시향이 좀 햇배를 앓는다는 이유 외에 또 무슨 이유로 저렇게 파스려야 한가를 아마 모르리라. 강사는 맹랑한 질문 때문에 잠깐 얼굴을 붉혔다가 다시 제 주위에 현격이 높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애쳤다.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연희는 힝하고 코웃음을 쳤다. 모르기는 왜 몰라. 연희는 지금 방년 20, 16살 때, 즉 연희가 여고 때 수신과 체조를 배우는 여가에 간단한 속옷을 찢었다. 그러고 나서 수신과 체조는 여가에 가끔 하였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해 개의 꼬리도 3년만 묻어두면 황모가 된다던가 안 된다던가 원. 수신 시간에는 학감 선생님, 한론 시간에는 올드미스 선생님, 국문 시간에는 곰보딱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 귀염스럽게 생긴 연희가 어쩌녁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내면 용하지. 흙판 위에는 절조 숙녀라는 애기 흑색이 임리하다. 선생님, 선생님, 제 입술이 왜 요렇게 파르세한지 알아맞히신다면 참 용하지. 연희는 은벽정에 가던 날도 R 영문과에 재학 중이다. 전날 밤에는 나와 만나서 사랑과 장래를 맹세하고 그 이튿날 낮에는 귀신과 호손을 배우고 밤에는 S와 같이 은벽정에 가서 옷을 벗었고 그 이튿날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같은 동소문 밖으로 놀러 가서 배제했다. S도 K 교수도 나도 연희가 어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에스도, 케이 교수도, 나도 바보요. 연희만이 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희대의 천재다. 연희는 N 빌딩에서 나오기 전에 WC라는 데를 잠깐 들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오면 남대문통 15간대로 고스탑에 인파.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연희가 저 2층 발음편에서부터 둘째 SC의 사무실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나왔는지 알아맞히면 용하지. 그때에도 연희의 살결에서는 능금과 같은 신선한 생광이 나는 법이다. 그러나 불쌍한 이상 선생님에게는 이 복잡한 교통을 향하여 빈정거릴 아무런 비밀의 재료도 없으니 내가 재산 없는 것보다도 더 가난하고 싱겁다. 시양, 내일 또 학교에 가셔야 할 테니까 일찍 주무셔야죠. 나는 부득부득 가야겠다고 우긴다. 시양은 그럼 이꽃한 송이 가져다가 방에 꽂아도 란다. 선생님 방은 아주 살풍경이라지요? 내 방에는 화병도 없다. 그러나 나는 두 송이 가운데 흰 것을 달래서 왼편 기세다가 꽂았다. 꽂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국화 한 송이도 없는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았다. 잘하면 나는 이 추악한 방을 다시 보지 않아도 좋을 수도 있을까 싶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눈물도 고일밖에. 나는 썼다 벗은 모자를 다시 쓰고 나니까 그만하면 내 연희에게 대한 인사도 별로 유례 없이 다된것 같았다. 연희는 내 뒤를 서너 발자국 따라왔던가 싶다. 그러나 나는 예년 10월 24일 경에는 사체가 며칠 만이면 상하기 시작하는지 그것이 더 급했다. 상, 어디 가세요? 나는 얼떨결에 되는 대로. 동경? 물론 이것은 허담이다. 그러나 연희는 나를 만류하지 않는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나왔으니 자, 어디로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노? 해가 서산에 지기 전에 나는 2, 3일 내로는 반드시 썩기 시작해야 할한개 사체가 되어야만 하겠는데 도리는? 도리는 막연하다. 나는 10년 긴 세월을 두고 세수할 때마다 자살을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나는 결심하는 방법도 결행하는 방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다. 나는 온갖 유행약을 암송하여 보았다. 그리고 나서도 인도교, 변전소, 화신상해, 옥상, 경원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았다. 나는 그렇다고 정말 이 온갖 명사의 나열은 가소롭다. 아직 웃을 수는 없다. 웃을 수는 없다. 해가 저물었다. 급하다. 나는 어딘지도 모를 교회에 있다. 나는 어쨌든 시내로 들어가야만 할것 같았다. 시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알아볼 수 없는 낯짝들을 쳐들고 와글와글 야단이다. 가등이 안개 속에서 축축해 한다. 영경, 런던이 이렇다지. 나우카사가 있는 신보정 영란동에는 고본 야시가 선다. 섣달 대목 이 영란돈도 곱게 장식되었다. 이슬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이리 디디고 저리 디디고 저녁 안 먹은 내 발길은 잠옷 창량하였다. 그러나 나는 최후의 20전을 던져 타임스판 상용 영어 사천자라는 서적을 샀다. 사천자. 사천자면 참 많은 수요다. 이 해양만 한 애국어를 겨드랑이에 낀 나는 섣불리 배고파할 수도 없다. 아, 나는 배부르다. 진따. 진동야의 진따가 슬프다. 진따는 전원 네 사람으로 조직되었다. 대목에 한 몫을 보려는 소백화점의 번영을 위하여 이네 사람은 클라리넷과 코넷과 북과 소고를 가지고 선조 유신 당초에 부르던 유행가를 연주한다. 그것은 슬프다 못해 기가 막히는 가각 풍경이다. 왜? 이네 사람은 네 사람이 다 묘령의 여성들이더니라. 그들은 똑같이 진홍색 군복과
군모와 꼬꾸마를 장식하였더니라. 아스팔트는 젖었다. 영란동 좌우에 매달린 그 영란꽃 모양 가등도 젖었다. 클라리넷 소리도 눈물에 젖었다. 그리고 내 머리에는 안개가 자욱이 끼었다. 영경 런던이 이렇다지. 이상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내 어깨를 쳤다. 법정대학 Y군. 인생보다는 연극이 재미있다느니다. 왜? 인생은 귀찮고 연극은 실없으니까. 집에 갔더니 안 계시길래. 죄송합니다. 엠프레스에 가십시다. 좋지요. 나는 몰래 모차르트의 환수를 투시하려고 애를 쓰지만 공복으로 하여 적이 어지럽다. 신숙 가십시다. 신숙이라? 노바에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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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담은 루파시카, 노바는 에스페란토, 헌팅을 얹은 놈의 심장을 아까부터 벌레가 연에 파먹어 들어간다. 그러면 시인 지용이여, 이상은 물론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려. 12월의 맥주는 선뜩선뜩하다. 낮이나 밤이나 감방은 어둡다. 는 이것은 고리키의 나든의 구슬픈 노래. 이 노래를 나는 모른다. 밤이나 낮이나 그의 마음은 한없이 어두우니라. 그러나 유정아, 너무 슬퍼 마라. 너에게는 따로 할 일이 있느니라. 이런 지비가 붙어 있는 책상 앞에 유정에게 있어서는 생사의 기로다. 이 칼날같이 선 한 지점에 그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면서 오직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울고 있다. 각혈이 여전하십니까? 네, 그저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치질이 여전하십니까? 네, 그저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던 내가 불현듯 나를 위하여는 마커 두 갑, 그를 위하여는 배 십전어치를 사가지고 여기 유정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유령 같은 풍모를 도해하기 위하여 장식된 무성한 화병에서까지 석탄산 냄새가 나는 것을 자각하였을 때는 나는 내가 무엇하러 여기 왔나를 추억해볼 기력조차도 없어진 뒤였다. 신념을 빼앗긴 것은 건강이 없어진 것처럼 죽음의 꼬임을 받기 마치 쉬운 경우더군요. 이상형, 형은 오늘이야 그것을 빼앗기셨습니까? 인제 겨우? 오늘이야 겨우 인제? 유정, 유정만 싫다지 않다면 나는 오늘 밤으로 치러버리고 말 작정이었다. 한 개의 요물에게 부상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27세를 일기로 하는 부류의 천재가 되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유정과 이상, 이 신성 불가침의 찬란한 정사, 이 너무나 엄청난 거짓을 어떻게 다 주체를 할 작정인지. 그렇지만 나는 임종할 때 유언까지도 거짓말을 해줄 결심입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하고 풀어헤치는 유정의 젖가슴은 초롱보다는 앙상하다. 그 앙상한 가슴이 부풀었다. 구겼다 하면서 단말마의 호흡이 서글프다. 명일의 희망이 이글이글 끓습니다. 유정은 운다. 울 수 있는 애에 그는 온갖 표정을 다 망각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유형, 저는 내일 아침 차로 동경 가겠습니다. 또 배우기 어려울걸요. 그를 찾은 것은 몇 번이고 후회하면서 나는 유정을 하직하였다. 거리는 늦었다. 방에서는 연희가 나 대신 내 밥상을 지키고 앉아서 아직도 수없이 지니고 있는 비밀을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었다. 내 손은 연희 뺨을 때리지 않고 내일 아침을 위하여 침을 꾸렸다. 연희, 연희는 야옹의 천재요. 나는 오늘 부류의 천재라는 것이 되려다가 그나마도 못되고 도로 돌아왔소. 이렇게, 이렇게, 응? 나는 버티다 못해 조그만 종이 조각에다 이렇게 적어 그놈에게 주었다. 자네도 야옹의 천재인가? 암만 해도 천재인가 싶으이 나는 전내
이렇게 내가 먼저 짓거렸다는 것부터가 패배를 의미하지. 나는 그동안 풍선처럼 잠자코 있었다. 온갖 재주를 다 피워서 이 미목수려한 천재로 하여금 먼저 입을 열도록 갈팡질팡했건만 급기야 하에 나는 졌다. 지고 말았다. 당신의 텁석 부리는 말을 연상시키는구려. 그러면 말야, 다락 같은 말아. 기아는 점잖기도 하다마는 또 기아는 왜 그리 슬퍼 보이오? 슬퍼? 응, 슬플밖에. 20세기를 생활하는데 19세기의 도덕성밖에 없으니 나는 영원한 절름발이로다. 슬퍼야지. 만일 슬프지 않다면 나는 억지로라도 슬퍼해야지. 슬픈 포즈라도 해 보여야지. 왜안 죽느냐고? 헤잉. 내게는 남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버릇밖에 없다. 나는 안 죽지. 이따가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종속을 속여주기만 하는 거야. 아, 그러나 이제는 다 틀렸다. 봐라, 내 팔, 피골이 상접. 아야아야, 웃어야 할 터인데 근육이 없다. 울려야 근육이 없다. 나는 형이다. 나라는 정체는 누가 잉크 짓는 약으로 지워버렸다. 나는 오직 내 흔적일 따름이다. 12월 23일 아침, 나는 신보정 누옥 속에서 공복으로 하여 발열하였다. 발열로 하여 기침하면서 두벌 편지는 받았다.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거든 오늘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밤에도 자지 않고 저는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정. 이 편지 받는 대로 곧 돌아오세요. 서울에서는 따뜻한 방과 당신의 사랑하는 연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서. 이날 저녁에 내 부질없는 향수를 꾸짖는 것처럼 시향은 나에게 백국 한 송이를 주었느니라. 그러나 오전 1시 신수격 봄에서 비칠거리는 이상의 옷깃에 백국은 간데없다. 어느 장화가 짓밟았을까? 그러나 검정이 뒤에 조화를 단 댄서 한 사람. 나는 이국종 강아지 올시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또 무슨 방석과 걸상의 비밀을 그 농화장 그늘에 지니고 계시나이까? 사람이 비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재산 없는 것보다는 더 가난하에다 그려. 나를 좀 보시오.